엄마의 분노. 아, 대체 누구야?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에휴, 정말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우와, 아름마 엄마 왜 저러시냐? 그러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글쎄, 누가 양심도 없이 남의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지 뭐야. 어? 엄마 진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하니? 한두 번도 아니고. 아, 지난주부터 계속 이러는데. 어휴, 누군지 걸리기만 해봐라. 다신 이러지 못하게 혼쭐을 내줄 거야. 어? 어, 야! 아, 그건 왜 들여다보는 거야? 그냥 집에서 쓰던 쓰레기인가 보네? 이건? 어? 그건 영수증이잖아. 영수증? 뭐라고 써있니? 이름이 뭐야? 아유, 엄마, 영수증에 사람 이름은 안 써있죠. 왜 그러세요? 오라, 삐약치킨. 그 치킨집 주인이 갖다 버렸구나. 아유, 엄마, 먼저 진정 좀 하세요. 치킨집 주인이 왜 치킨을 사 먹겠어요? 영수증은 치킨을 사 먹은 사람 거겠죠. 안 그래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 아, 그럼 어제 치킨 시켜 먹은 사람이 누군지 당장 물어봐야겠어. 가만 안 두겠어. 정말? 엄마, 치킨 시켜 먹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네, 아마 100명도 넘을걸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아, 그럼 도대체 누가 버린 거란 말이야. 정말 화가 나 미치겠다고. 굿모닝 훈이들의, 굿모닝 순이들의, 하이 철수들의, 나이스 투 미츠들의. 원미야, 영어에는 드레를 붙이면 안 되지. 하이 철수,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아, 선생님, 우리 뱅골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줬더래요. 우리 별빛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줬잖니. 자, 영어 수업은 여기서 끝. 자, 그럼 다들 점심 맛있게들 먹거라. 네. 우리 뱀꼴 학교에서는 영어 잘한다고 난리였더래. 선생님은 진정한 영어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래. 그래, 원미야. 좀 더 열심히 연습하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갈까? 뭐? 벌써 밥 시간이더래? 그럼,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밥 먹는 시간이. 뭐야? 벌써 간 거야? 진짜 빠르다. 야, 원미, 너 좀 천천히 좀 먹어라. 누가 쫓아오냐? 오늘 늦잠 자서 아침도 못 먹었더래. 유맹이는 밥맛이 없드나? 그럼 그거 내가 먹겠더래. 뭐야, 강원미, 내 밥을 왜 네가 먹어? 뭐야, 다 먹었잖아. 몰라, 내 밥 내놔. 다 먹은 밥을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더래. 난 어젯밤도 밥을 굶었더래. 그러니까 유맹이 네가 좀 참더래. 어? 어젯밤에도 밥을 굶어? 왜? 치, 다이어트라도 하나 보지 뭐. 참나. 그거야 아니고, 어제 할머니가 뱀골에 가셔서 집에 밥이 하나도 없었더래. 그래서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씨암탉 시켜 먹을라 했더니만 배달하는 아저씨가 아파서 배달이 안 된다고 하지 뭐더래. 그래서 못 먹었어. 뭐? 배달이 안 돼? 그럼 다른 거 시켜 먹지. 피자. 빈대떡은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길에서 그냥 잤더래. 어? 가만, 어제 치킨집이 배달을 안 했다면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 버린 사람은 치킨집에 직접 가서 치킨을 먹었다는 거잖아. 그렇군. 당장 알아보러 가자, 아르마. 박사야, 아직 수업이 안 끝났거든. 아직도 안 끝났어? 네, 참.
누군지 모르신다고요? 그래 얘들아, 8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그 시간이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이거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참 별난 애들이네. 아니 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야?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봐라. 누가 또 그새 쓰레기를 갖다 버렸지 뭐니?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건 모르나? 누가 옷을 잔뜩 버렸네. 이건 다 여자 옷 아니더래. 와, 난 이게 마음에 들더래. 야, 그건 너한테 너무 크잖아. 아이뻐, 키 큰 다음에 입으면 되더래. 못 입을 것 같은데. 뒤쪽에 보면 다리미에 단자국이 있잖아. 야, 그걸 어떻게 입냐? 야, 세모 모양이 이쁘게 잘 새겨졌더래. 나 이거 가져야겠더래.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더나? 원미야, 이렇게 탄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놀린단다. 이리 출렴. 아, 이쁜데요. 저 말이야, 장예민 선생님이 지난주에 입고 오셨던... 맞아, 장예민 선생님이 꿀밤 때리실 때 저 섬에 진주 장식이 보였다고. 확실해. 어? 넌 참 희한하게도 기억한다. 맞더래. 장예민 선생님이 저 옷 입고 왔을 때 참 예뻤더래. 진짜로 잘 어울렸다. 저 옷 입고 호호호호 하고 웃으실 땐 정말 무서웠다고. 어? 왜 무섭더래? 아 글쎄, 난 선생님이 웃으시면 그냥 좀 무섭더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면 혹시 이 쓰레기를 버린 게 장예민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런가?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예. 와, 이건 딱 내 스타일이더래. 아유, 선생님 취향이 저런 거였어. 아, 좀 촌스러운 것 같다. 저런 옷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옷은 니네 선생님이 입기엔 좀 안 어울려 보이는데. 그렇지 않니? 글쎄요. 아, 뭐 학교 안 나올 때만 입었던 걸 수도 있죠. 아, 자, 얘들아 봐봐. 한쪽 팔은 길고 한쪽 팔은 짧잖아. 저런 파격적인 옷은 아이들 앞에서 입을 수 없었던 거지. 그랬던 거 아닐까? 하, 이건 뭐더래? 원미야, 이건 미니스커트야. 근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짧은 건 안 입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입으신 거 아닐까? 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나도 니네 아빠랑 데이트할 때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었었거든.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우와, 엄마가 저걸 입었었다고요? 뭐? 이 녀석,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사실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뭐야? 너 이리 와! 거기서 지 못해! 아이고. 화를 자초하셨군요, 나박사 씨. 그러게,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지. 여기 있는 이 옷들은 다 여자 옷들 뿐이더래. 그냥 여자 옷이 아니라 어른들이 입는 옷 같은데. 그럼 혼자 사는 사람 것일 수도 있고 말이야. 장예민 선생님도 혼자 사시잖아. 어? 예쁜 장예민 선생님이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간 거더래? 뭐라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예쁜 우리 장예민 선생님이라고? 그럼 우리는 선생님 집에 가볼까? 가봐서 뭘 어떻게 하더래? 선생님 옷장에 이 초록색 옷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어? 안 그래? 아하, 그래! 그러면 되겠다! 얘들아! 도망가! 나박사 이 녀석! 이 녀석들! 거기서 지 못해!
여기가 바로 우리 선생님이 사시는 그 오피스텔이란 말이지. 삐약치킨집 누나 말로는 어제 장혜민 선생님이 8시쯤 현금을 내고 치킨을 사갔다고 했어. 아? 그건 또 어떻게 알았더래? 맞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까 엄마한테 쫓기다가 삐약치킨집에 숨었었거든. 어머?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아, 부탁이에요. 조용조용. 이제 곧 손님들 올 시간인데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나서요. 네? 혼날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데 와서 숨으면 안 돼요. 자, 어서.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나갈게요. 근데 누나, 어제 우리 학교 장혜민 선생님 안 오셨었나요? 네? 장혜민 선생님이라면 그 노처녀 선생님? 네, 맞아요. 오셨어. 8시쯤인가? 치킨 한 마리 포장해서 가셨단다. 역시 그랬군. 나 박사, 여기 숨어 있었구나! 으아! 거기 사지 못해! 암튼 그때 엄마만 안 쫓아왔어도. 아무래도 박사 너 오늘 집에 들어가면 엄청 혼날 것 같다. 어쩌지? 그렇다면 아침에 발견된 그 쓰레기 봉투도 선생님이 버린 걸 수도 있다는 얘긴데. 여기서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당장 들어가 보자고. 그래, 들어가 보드래. 뭘 믿고 저렇게 용감한 거냐고요. 누구세요? 선생님, 귀염둥이 원미드래요. 아유, 뭐 귀염둥이 원미, 참나. 너희들이 웬일이니? 학교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선생님 집이 궁금해서 놀러 왔는데 들어가도 돼요? 그래, 저 들어와라.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자, 이리 들어와서 앉아라. 아, 선생님 집 너무너무 지저분하더래요. 정리를 좀 안 해서 말이야. 근데 선생님 청소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그러게. 내가 요즘 좀 바빠서 말이지. 근데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었나 봐요. 아직 외출복을 입고 계시네요. 이제 퇴근해서 막 집에 들어왔거든. 조금 전에. 수업은 아까 전에 끝났더래요.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할 일이 더 있어서 좀 늦게 끝나잖아. 어디 다녀오신 건 아니고요? 어딜 다녀오다니? 내가 갔다 올 데가 어딨다고. 어라? 선생님 혹시 지금 당황하신 거예요? 아니야. 당황하다니. 뭐지? 선생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선생님 옷 맞죠? 어머, 그건 내 옷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똑같이 생긴 거라뇨. 잘 보세요. 선생님 거 맞죠? 글쎄, 소매 커피 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옷은 지금 세탁소에 맡겨놨는 걸. 세탁소에 맡기셨다고요? 직접 다림질해서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옷은 실크라서 함부로 다림질을 하면 안 되는 옷이야. 이런 옷에 함부로 다림질을 하다니. 그렇구나. 믿을 수 없어요. 옷이 세탁소에 있는지 버렸는지 그걸 어떻게 아세요? 버리다니. 멀쩡한 옷을 왜 버리니?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 옷 맞더래요? 글쎄. 이 옷은 40대 정도 되는 아줌마들이 입는 옷 같은데? 그리고 그 스커트는... 선생님은 그렇게 짧은 스커트는 입지 않는단다. 그걸 어떻게 믿으래요? 아르민의 엄마도 미니스커트 입더래요. 야! 지금 입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입어보셨다는 거지. 너도 참. 안 되겠다. 선생님 옷장을 보여줄게. 선생님은 그런 옷 안 입는다니까. 믿질 않네.
없더래. 꽃무늬가 없더래. 선생님은 단색 옷만 입으시니까 역시 그러시구나.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제 믿겠니? 그 옷들이 선생님 옷이 아니라는 걸. 네. 아, 이 시간에 누구지? 아무래도 선생님은 범인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어제 치킨도 샀고 초록색 원피스 주인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지금은 그 초록색 원피스도 집에 없더래. 어찌 된 거지? 하지만 나머지 옷들은 선생님의 옷이 아닌 게 판명됐다고. 게다가 아침에 발견된 쓰레기 봉투 내용물을 보면 청소를 하고 내다버린 게 분명한데 선생님은 청소한 것 같지가 않잖아. 그리고 치킨 영수증은 버렸는데 치킨 상자는 아직 저기 있잖아. 역시 선생님이 범인일 리가 없더래. 수상하다고 당장 확인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어머, 이상하다. 아, 저 옷은 그래. 이 옷이 바로 그 세탁소에 맡겼던 그 옷이야. 근데 이상하네. 근데 뭐가 이상하더래요? 내가 맡길 땐 소매에 있는 진주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다 있구나. 선생님, 우리가 주워온 옷에는 진주가 하나 빠져 있었어요. 여기요. 그래, 이렇게 빠져 있었어. 그러고 보니 그 옷, 소매에 묻은 커피 자국도 그렇고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보다 더 내 옷 같구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네? 아, 그렇다면 혹시... 혹시 뭐? 왜 그러니? 응? 말해봐. 선생님, 그 세탁소 어디에 있는 세탁소예요? 옆 건물 1층에 있는 하얀 나라 세탁소.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는 건데?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고 가시. 나도 궁금한데. 세모난 모양의 다리미로 옷을 가르고 있더래. 세탁소라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각가지 취향의 옷이 전부 다 있을 거야. 쓰레기 봉투에 외출복만 들어있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군. 집에서 입는 옷까지 세탁소에 맡기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야. 안 그래, 얘들아? 아저씨, 딱 걸렸대요. 근데 뭐가 딱 걸린 거야?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더래. 뭐야? 어서오세요, 손님들. 뭘 도와드릴까요? 아저씨, 옷을 찾으러 왔는데요.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옷을 맡긴 적이 있었던가? 그래, 어떤 옷이냐? 여기 이 옷이요. 이 옷을 말하는 건가 보구나. 이건 이 건물 6층에 사는 김 여사님이 맡긴 건데. 원래 옷은 소매가 둘 다 긴팔이로군요. 아저씨, 그리고 이 옷도 찾아주세요. 이 옷 말이구나. 이건 2층에 있는 아가씨가 맡긴 건데 그 아가씨하고도 잘 아는 사이냐?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럼 왜 너희들이 이 옷을 찾는 게냐? 아저씨가 갖고 있는 건 우리 거보다 치마가 더 길더래요. 그거야 다른 옷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상하네요. 이 세탁소는 옷을 맡기면 새 옷으로 돌려주나 보죠? 그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아저씨가 들고 계신 옷들 옷가게에서 방금 사온 것처럼 새 옷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염색약 냄새랄까? 아하, 이제 알겠더래. 주인 아저씨가 이 옷들을 버리고 새 옷을 사서 손님들한테 준 거더래. 근데 왜 그러시더래요? 혹시 오픈 기념 이벤트? 그런 거였으면 나도 갖다 맡길걸. 아니야, 틀렸어. 손님들이 옷을 망쳐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옷으로 사다 놓은 거란다. 안 그래요? 옷을 망쳐요? 듣자 듣자 하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바쁜데 방해하지 말고 어서들 나가거라.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러시면 소문 낼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저씨. 너네 선생님이 누군데? 아저씨가 방금 배달하신 초록색 원피스 오피스텔 201호예요. 아니, 이 뭐라고? 선생님도 다 눈치채고 계셨다고요.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다니 유감이구나. 몰라보길 바랬는데 요즘 마들에게 세탁소를 넘겨주기 위해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없는 동안 사고를 하도 쳐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구나. 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변상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세탁소에서 실수했다고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손님도 끊어질 텐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없는 옷은 이렇게 비슷한 걸로 구해다 놓으셨군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자니 이대로 가게가 망하는 것보단 그 편이 낫겠다 싶어서 그랬단다. 근데 세탁소 언니 깨끗한 걸 보니 어제 청소를 하셨나 봐요?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지. 혹시 아저씨, 어제 삐약 치킨도 드셨어요? 저녁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아들이 치킨을 사왔더구나. 근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다 아냐? 자, 가시죠. 어딜 간단 말이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아저씨가 직접 사과하세요. 우리 집 앞에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고 있는 거 전부 다 안다고요. 그러면 혹시 너희가 그 문방구집 애들이냐? 네네, 우리가 그 문방구집 쌍둥이에요. 우리 엄마 엄청 화났거든요. 아저씨가 가셔서 사과 좀 해주셔야겠어요. 얘들아, 나 좀 창피한데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안 돼요. 아저씨가 안 가시면 박사가 엄마께 엄청 혼나거든요. 당당하게 가서 사과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 엄마가 얼마나 무섭길래 이러는 거냐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른이 어른을 무서워하고 그러세요. 뭐라고요? 아저씨가 그런 거라고요? 나 말리지마. 도저히 못 참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저씨, 거기, 거기요. 아 참,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됐잖아요. 아저씨, 거기요. 네네,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야, 박사야, 너네 엄마가 너 혼내야 되는 거 잊으셨나 보다. 하기사, 쓰레기 버린 범인을 잡았으니 다행이지. 아까 미니스커트 사건은 아주 까맣게 잊으신 것 같아. 정말 축하한다, 나 박사. 누가 뭘 잊었다고! 엄마! 엄마, 그건 안 돼요! 이제 살면 거기 안 돼!